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하니 맨날 광고만 올라오고 예전 같은 그런 눈쟁이 같은 그런 컨텐츠를 올리지 않아서 이 새끼 초심 다 버렸네, 초심 다 잃었네, 막 어? 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컨텐츠 기획을 해놨던 것 중에서 초심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 이제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중에 첫 번째 컨텐츠, 제가 벤치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벤치 테이블을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물통을 옆에 장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여가지고 제가 벤치 테이블을 찾다가 이거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좀 장점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면에서 봤을 때도 메인보드나 이런 구조도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쉽고 생방송에서 보여드리기도 쉽고 그리고 물통도 옆에 놔두고 쓸수 있으니까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부피가 좀 크고 무겁긴 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시스템은 제가 옛날에 쓰던 거 G30 갈라이크에다가 9900K에다가 글카는 그냥 어차피 뭐 테스트 용도로 놔둔 거라서 뭐 성능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출력만 되면 돼서 1050 옛날에 쓰던 거. 그리고 램은 그냥 삼성 램 8기가 두 개. 파워는 시소닉 GX850. 순행은 제가 옛날에 쓰던 거 2열 순행에다가 노프와 ACB 펜두개 달아놓고 물통하고 펌프 세트는 새로 샀어요. EK D5 펌프 탑 세트를 새로 샀습니다. 이 컨텐츠 하려고. 내가 보기에는 이 컨텐츠 한번 하면 망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녹여서 퍼스 어때요? 감사해요. 적어놔야지. 메로나. 민트 초코 말고 메로나. 메로나 커스. 오,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뭘 넣어서 쓸지 이런 것들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은 한 오줌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작동하고 이 시스템 상태에서 벤치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려야죠. 시스템 보시면 99K 오버를 안 했어요. 오버를 안 하고 그냥 클럭을 고정시켜놨습니다. 왜냐면 벤치하는 동안에 클럭이 오락가락, 전압도 오락가락하면 이제 벤치 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클럭은 4.7GHz 고정해놨고 전압은 1.3V를 넣어놨어요. 넉넉하게. 왜냐면 이제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전압을 넉넉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는 안 했어요. 3200램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램 오버 안한 겁니다. 글카는 750이구나. 1050이 아니구나. 750. 프라임으로 해봅시다. 프라임으로. 일단 이렇게만 띄워놨습니다. CPU 클럭, 온도, 전력 먹는 거, 혹시나 온도가 올라가서 뭐 클럭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냅둔 겁니다. 일단은 CPU 전력 소모가 좀 높게 20 FFT인가? EFT, FET, 아무튼 저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물로 해도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펌프 속도가 고정이 아니구나. 이 펌프 속도를 고정을 시켜둘까요? 풀파워로 고정을 시켜둘게요. 이게 펌프가 금방 느리게 돌다가 다시 빠르게 도니까 최고 온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물로 대충 돌렸을 때는 온도가 딱히 문제되지 않죠? 2열 커스텀 순행으로 해도 온도가 남아 돕니다. 아주 뭐다? 정상적인 PC다. 지금 문제가 없는 PC예요. 문제가 없는 PC라는 걸 제가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준비한 콜라 1.5리터짜리 두 개를 사왔어요. 따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콜라를 넣기 전에 제가 이게 물이 다안 빠지잖아요, 이대로면.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이물 빼기 위해서 바람 나오는 거. 이거를 원래라면 들어가는 곳에 뿜어가지고 반대쪽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닫고 이거 하나 풀어가지고 해도 빠지지 않을까? 간다, 간다, 간다. 오! 오! 너무 센데? 씨, 맞고 해야겠다, 이렇게. 물이 파바박 친다. 쐈어. 물이 완벽하게는 안 빠지는 게, 완벽하게 빠지게 하려면 여기를 막고 이거 하나를 풀은 다음에 그 호수에다 공기를 주입하면 반대쪽으로 빠져나올 텐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 완벽하게 뺄 필요 없잖아. 조금 호스에 남아있는 수준으로 섞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니다. 암땅콜라 맞죠? 암땅콜라 맞아요?
콜라 온도 엄청 시원해요. 냉장고에서 꺼내 오자마자 지금 하는 거라. 간다. 거품 안 차게 다 잘 따라야 돼. 이게 펌프가 돌아가면서 거품이 찰 텐데. 펌프가 빨리 돌면.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켜볼게요. 아 잠깐 막 끓을 것 같은데? 보글보글 하는데? 이거 빼야겠다. LED. 오 잠깐만 거품. 오 시야. 아 거품 올라온다. 와아 거품. 잠깐 펌프 좀만 느리게. 오 돈다. 오. 오, 거품 조금씩 빠지니까 그때부터 잘 돈다. 펌프가 뒤질라는데? 펌프가 힘들어해. 이러는데 계속? 어, 거의 다 샀어요. 근데 여기가 들어갔다 말았다 한다. 던질까 말까. 펌프 최대 속도로 간다. 이거 왜 제대로 안 돌지? 너무 끈적거리나? 제로 코카콜라를 할걸 그랬나? 설탕 안 들어있는? 얘가 들어갔다 말았대. 아 호스에 탄산이 제대로 안 빠져서 그런가? 탄산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돌다 보면 얘가 빠지는데 원래? 지금 제대로 안 돌거든요? 어, 일단 하나 다 쓰지도 않았어. 어? 켜졌다. 근데 펌프가 살려달라고 해. 근데 온도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 순행이면 저기 어? 응? 어? 어? 오 잘 돈다. 오 갑자기 엄청 잘 돈다. 갑자기 엄청 잘 돌아. 다 빠졌나봐. 오 유속 엄청 빨라졌어. 레전드. 그 구멍 하나는 열어놓거든요. 혹시나 탄산 차서 터지면 안 되니까 압력 때문에. 오씨 너무 잘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기포 생기나 했더니 지금 약간 그 옛날 불량 신품 같은데 있던 그 콜라 맛 나는 아이스크림 약간 그런 느낌처럼 됐어요. 기포가 없는 느낌. 바로 돌린다. 바로 프라임 간다. 오? 이게 냉장고 들어가 있다 나온 거라서 그런가? 아까 전에 76도 아니었어요 최대? 그러니까 80도 그거는 한번 피크 찍은 거고. 오? 오 똑같아졌다. 오 문제 없어. 이 기포가 소용돌이 쳐요. 콜라 꽉 채워야지. 어 이거 칠러 달면 슬러시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나오지 마. 아 기포 다 뺐는데 다시 들어왔어. 오 조금씩 빠진다 탄산. 오 빠진다. 오 됐다 안 넘쳐. 다시. 오씨 깜짝이야. 오 기포 빠지니까 수위 낮아졌어. 오 수위 엄청 낮아진다. 기포 빨이구만. 다 빠졌어. 오 희한하다. 근데 한번 쭉 빠지면 그때 갑자기 쭉 빠져요. 오케이. 어? 기포 들어갔을 때 온도 올라갔나봐. 온도 94도 찍었어요. 이거 안 보고 있었더니 프라임 돌리면서 지금 하고 있었어가지고 기포 들어갔을 때 온도가 쭉 올라갔나봐요. 근데 기포 빠지고 나면 물이랑 엄청난 차이는 없네. 약간 더 높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얼음 넣어보면 어때요? 얼음? 오 코어 1번 뭐야? 코어 1번 왜 저래? 고장난 거야? 센서 오류야? 뭐야? 뭐지? 온도 움직이는데? 멈춘 게 아닌데? 46도 뭐야? 1번 콜라 마시고 뿅 간 거야? 콜라 마시고? 아씨 얼음 없어. 아쉽지만 얼음 없습니다. 근데 코 1번 왜 저래요? 아까 CPU 테스트 할 때도 저랬나? 아까도 40몇도였나? 뭐지? 왜? 온도 센서 뒤진 건가 진짜? 어 아까 물로 했을 때는 온도 정상이었는데 1번 코 67도 다른 애들보다 한 10도 낮기는 했는데 지금 얘는 40도 차인데? 다른 코랑?
기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껐다 켜볼까요? 오! 정상됐어. 오? 돌아왔어. 돌아왔어! 정상이야. 아, 미지근해졌어, 콜라가. 맛없을 것 같아. 최고랑 최저랑 지금 차이가 12도? 12도나 차이 나네. 아무튼 온도 보시면 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안 돌렸었고 얘는 지금 오래 돌려가지고 이제 순행이 커버를 더 못 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그 뭐야 설탕이 들어간 음료기 때문에 끈적함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서 아무래도 물이랑 그걸도 차이 날 거고 뭐 비열이랑 이런 부분도 다 차이 날 거고 그래서 확실히 물보다는 구리긴 하네요. 안 구릴 수가 없지. 냉각수 섞여 있어가지고 먹으면 죽어요. 아, 죽지는 않을까? 이거 청소 어떻게 하지? 이거 청소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대로 방치해두면 부식될 텐데 빼자 일단 결론! 순행은 가능하다!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넣을 때 기포 빼는 거 잘 하고 나면 나름 괜찮다. 근데 차라리 하실 거면 끈적하지 않은 제로 콜라를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엔디니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아니요? 잠깐만 빼 빨리 빼야 돼. 망가져. 펌프 이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펌프랑 이거 물통 세트 20몇만 원인가? 돼요.